그래서 아 이건 이겨야 되겠구나. 자, 뭔가 눈빛이 달라진 안정환 선수입니다. 네. 조금 이제 재미로 하다가 네. 진짜로 하네요 이제. 전반전까지는 약간 재미로 했던 안정환 선수인데 이제 지고 있는 건 뭐 못 견딜 일이거든요. 아, 승부욕 대단하죠. 네. 전방부터 지금 중원 싸움이 치열합니다. 오지은과 안정환의 패스, 하지만 뺏어내는 박정철. 자, 뒷공간에서 안정환이 치고 들어가죠, 들어가죠, 들어가죠. 안정환의 기회. 안정환 밀고 들어갑니다만 오우진 선수가 1대1에서 이겼습니다. 아니, 공격을 해야죠. 네. 공을 탈취했으면 바로 공격 전개를 했어야 되는데 승리감에 너무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아유, 야 꼬기빠 저기 서 있냐? 자, 한 골 뒤지고 있는 정환 팀. 오지은에게 공을 맡겼는데 이야, 자 이번에도 위험했습니다. 노우진. 볼을 돌리네요. 시간을 네, 끌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정철 선수까지 뒷공간으로 가면서 선수들을 좀 앞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3분 이제부터. 3분만 맞죠. 3분. 3분만 막자. 안정환 개인 돌파 시도. 상대 몸에 끌고 갑니다. 많이 이용해요. 자, 왼발 기회. 자, 한번 접고 내줍니다. 네, 걷어냈고요. 자, 해결을 좀 직접 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2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 여기서 지게 되면 이제 저녁 식사를 상대팀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안정환 밀고 들어오면서 슛! 밀고 들어오면서 슛! 밀고 들어오면서 슛! 자, 그대로 한번 때려봤는데요. 안정환 접고 오른발 슈팅까지. 하지만 맞고 나옵니다.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네, 정리되었네요. 네. 하지만 유효 슈팅 아주 강력했습니다. 네. 와, 바이버. 바이버. 뉴스 방방하느라 이때 힘이 상대 많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월드컵에서 세 골을 기록했던 안정환 선수인데요. 자, 안정환의 공급이 됩니다. 안정환 기회 접고 기회 슛. 아, 안정환 기회 접고 기회 슛. 아, 들어갑니다. 자, 독점골 기록합니다. 정환팀 2대1을 만듭니다. 혼전 중에 그대로 지금 밀려 들어갔는데요. 네. 자, 안정환이 혼전 중에 살짝 밀어찼는데 약간 굴절되면서 이번에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누구 골인지는 지금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안정환 선수가 이 좁은 공간을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까지 걷어. 자, 지금 박정철 선수 맞고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자책이네요. 네. 우리? 어? 운 좋게 골문 앞에 섰어요. 걷어내야죠 제가. 제발 맞고 들어갔어요. 네. 자살골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네, 결국 안정환 선수가 만들어냈는데요. 2대2가 됩니다. 박정철 선수의 약간의 자책입니다. 네. 이러면 우진팀은 힘이 빠지죠. 네. 1분만 견뎠으면 그대로 경기 끝내는 거였는데 연장전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남은 시간 과연 연장전으로 그대로 흘러갈지. 후반 종료. 후반 종료. 후반 종료. 됐어, 잘했어. 후반 종료. 후반 종료. 됐어, 잘했어. 폭 하나 있는 것 같아. 막 터질 것 같은 막 그런 기분. 숨도 차고 다리 힘도 평소 그 위치에 뛰는 그런 거랑 틀리게 힘도 많이 들고 몸도 둔해지고. 고산병을 잠깐 잊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뛰라고 하면 절대 못 뛰죠. 근데 앞에 공이 있고 정환이 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에너지가 막 솟아올랐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연장전으로 돌입을 하겠습니다. 2대2 동점 상황인데요. 자, 이 고산 축구에는
사라졌지만 아주 짜릿한 제도인 골든골 제도를 임시 부활시켰습니다. 네, 바로 이 고산 축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네. 우리가 일반 축구에서는 골든골을 못 봅니다. 네, 정한 팀.